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대교체를 내건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백원 기자입니다. 당권 도전을 두고 숙고의 긴 터널을 걸어왔다고 밝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후보 등록일 이틀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서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용광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야권의 모든 대권주자들과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혀온 30대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세대교체와 혁신을 내걸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0명으로 늘어났는데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에 예비 경선을 거쳐 5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고 차기 당대표는 당원 투표 70%,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